마가복음 15장 동틀 무렵 대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와 학자들과 더불어 유대의회 전체와 모임을 가졌다. 그들은 예수를 단단히 결박한 뒤 데리고 나가서 빌라도에게 넘겼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면 그렇다. 대제사장들은 줄줄이 고발을 늘어놓았다.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겠느냐? 고발의 목록이 제법 길다. 그분은 아무 말이 없으셨다. 그것은 빌라도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다. 명절이 되면 백성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다. 바라바라 하는 죄수가 있었는데 그는 로마에 대항하는 반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선동자들과 함께 감금되어 있었다. 무리가 다가와서 죄수를 풀어달라는 탄원을 올리려고 할 즈음에 빌라도는 이미 그들이 할 말을 예상하고 있었다. 여러분은 내가 유대인의 왕을 풀어주기를 원하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자기에게 넘긴 것이 순전히 악의에서 비롯된 일임을 알고 있었다. 대제사장들은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도록 이미 무리를 선동해 두었다. 빌라도가 대받았다. 당신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내가 어찌하면 되겠소? 그들이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따졌다. 그러나 무슨 죄목 때문이오? 그들이 더 크게 소리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무리의 뜻을 들어주었다.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는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 병사들이 예수를 브라이도리온이라 하는 관저로 데리고 들어가서 부대 전체를 불러 모았다. 그들은 예수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나무로 엮은 왕관을 그분 머리에 씌웠다. 그리고 예수를 조롱하기 시작했다. 유대인의 왕 만세! 그들은 몽둥이로 그분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고서 그분께 경배하는 신용을 했다. 실컷 즐기고 난 그들은 예수의 자주색 망토를 벗기고 다시 그분의 옷을 입혔다. 그런 다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마침 일을 마치고 그 길을 지나고 있었다. 병사들이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했다. 병사들은 예수를 해골 언덕이라는 뜻의 골고다로 데려갔다. 그들은 포도주와 몰약을 섞어서 만든 가벼운 진통제를 주님에게 주었으나 그분은 마시려 하지 않으셨다. 곧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들은 예수의 옷가지를 나눠 가지며 누구 몫이 되나 보려고 주사위를 던졌다. 병사들은 오전 9시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진 그분의 제목이 십자가에 적혀 있었다. 예수와 함께 죄수 두 사람도 십자가에 달렸는데 하나는 그분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그분 왼쪽에 달렸다. 길을 가던 사람들은 슬픈 척 고개를 저으며 예수를 조롱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우스대던 내가 아니냐? 그러니 실력을 보여봐라. 내 자신을 구원해보라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바로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들도 종교학자와 나머지 사람들과 어울려 신나게 그분을 비웃었다. 그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더니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군. 메시아라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럼 그 십자가에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다 믿을 텐데.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까지도 조롱에 가세했다. 정오에 하늘이 칠흑같이 어두워졌다. 어둠은 이후 3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3시에 예수께서 깊은 데서부터 신음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다. 곁에서 그 말을 들은 몇몇 사람들이 들어보아라,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말했다. 누군가가 손뭉치를 신포도주에 적셔서 장대에 달아 올려 예수께 주면서 말했다.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그러나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 순간 성전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그분 앞에서 보초를 서고 있던 로마군 지휘관이 그분의 숨이 멎은 것을 보고 말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다. 여자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도 있었다. 이 여자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그분을 따르며 섬겼고 그분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올라온 사람들이다. 그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인데 오후늦게 유대 의회의 명망 높은 의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왔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손꼽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청했다. 빌라도는 예수가 그렇게 금세 죽을 수 있는지 의아해하면서 지휘관을 불러 그가 정말로 죽었는지 확인하게 했다. 지휘관의 확인을 받고서 빌라도는 요셉에게 예수의 시신을 내주었다. 세마포 수위를 사둔 요셉은 예수를 십자가에 내려 수위에 쌓다. 그런 뒤에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분을 모셔두고 큰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았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장례 치르는 것을 지켜보았다.